찬미수님, 찬미성모님, 반갑습니다. 나주성지 바르게 알기 시간입니다. 120부 진행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제로서는 최근에 성모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메시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독을 하셨고 또 내용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다음 것 같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성모님께서는 눈물이 아닌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호소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죠. 어떠한 상황에서 말씀을 주셨냐가 또 중요합니다. 피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저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잘 묵상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 세상 모습에 대해서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저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일들,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도 저희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복음 말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천국을 얻을 것이라는 이러한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복음 말씀하고 또 사랑의 메시지 말씀하고 서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고 여러 차례 중언부언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 23일 날 성모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고 긴박함을 호소를 하십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5대 영성으로 무장하고 실천하는 길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정화가 됩니다. 하느님을 촉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꽃의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까지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1년 12월 23일 성모님께서 피눈물까지 흘리시면서 말씀하신 성모님 사랑의 메시지는 율리아님께서 지금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말씀해 주셨고 또 병들어가는 이 세상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또 주님의 대리자 또 목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묵상하시면서 저희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과 성모님을 위로드리면서 그 말씀대로 따르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율리아님에게 주시는 말씀, 세상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의 대리자와 목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다음 것 같습니다. 율리아님께서는 아픈 마음을 호소하십니다. 어떠한 마음을 아파하십니까? 그 마음은 불림받은 자녀들까지도 깨어있지 못하고 안일하게 흐트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림받은 자녀가 깨어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처 깨어있지 못하는 자녀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또 처한 상황은 부중지어와 같은 형국에서도 극심한 고통과 사랑으로 봉헌하고 계시다고 부중지어라는 그러한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고기가 삶아지는 것도 모르고 소단에서 헤엄쳐 다니면서 놀고 있는 물고기를 뜻하는 고사성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생명의 위험이 닥쳐 있음을 말하는 그러한 표현에 어려운 고사성어를 했습니다. 그만큼 율리아님께서 죽음 직전에 가 있고 언제 어느 때 하느님께서 데려가실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율리아님께서 이 세상에 안 계신다 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 차례 중언부언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느님의 재앙 징벌이 내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바로 율리아님이 안 계시는 세상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죠. 또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지금 세상 곳곳에 여러 가지 사고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매 순간 5대 영성 실천하며 깨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의 대리자와 목자들에게도 어서 깨어나라고 하시면서 작은 영혼과 일치하여 5대 영성의 갑옷을 입고 주님과 성모님을 따른다면 알곡 중에 알곡으로 뽑혀질 거라는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리아님에 대해서는 매일 매 순간 고통의 순간이라고 한시도 빠질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봉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순교의 삶을 봉헌하고 계시다고 현재 명제 경각의 순간에도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순교의 삶을 봉헌하고 계시다고 생활 자체가 순교적인 생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생활 그러한 아픔 고통을 아름답게 봉헌하고 계시다는 표현을 명제 경각의 위험 속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성모님을 위해서 온전히 다 내어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즉 모세가 왕권을 포기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해 쓴 것 같이 주님과 성모님을 위해 온전히 다 내어놓고 지금 생활하고 계시다고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부중지호와 같은 형국에서도 그 극심한 고통을 아름답게 봉헌하고 계시다는 것이 지금 율리아님께서 받고 계시는 고통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발적 사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묵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고들, 우발적 사고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말하라.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려는 사람은 천국을 얻을 것이다. 지금 천재지변 또 많은 재난,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목숨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모님을 위해서 또 성모님을 위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목숨을 바치고자 했었을 때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알곡과 건물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5대 영성 실천하며 깨어 있어야만이 구원받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어 있는 방법까지도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주셨죠. 그것은 작은 영혼 율리아님과 일치하여 5대 영성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실천하여라.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을 위한 마지막 무기인 5대 영성으로 무장하고 실천하는 길이 깨어있는 길이고 그 깨어있는 길이 바로 구원하고도 직결된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특별히 택함을 받은 주님의 대리자와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어서 깨어나라고. 깨어나는 것도 이제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어서 깨어나길 바라시면서 하십니다. 주님을 전한다 하면서 모령성체로 주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령성체로 주님을 모독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는 깨끗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죄 중에서 죄악을 가진 상태에서 성체를 모신다는 것은 바로 모령성체가 되죠. 바로 죄 중에서 성체를 모시는 이러한 상황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불림받은 자녀들까지 카인과 유다의 자리에 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머지않아 엄청난 환난의 순간을 당하게 될 거라고 성모님께서 천상의 예언녀이신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도 많은 진통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 앞으로 머지않아 엄청난 환난의 순간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어서 깨어있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알곡 중에 알곡으로 뽑히기 위해서는 작은 영혼과 일치하여 5대 영성의 갑옷을 입고 주님과 성모님을 따른다면 알곡 중에 알곡으로 뽑혀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리아님과 일치해서 그리고 5대 영성의 갑옷을 입고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는 길이 알곡 중에 알곡으로 가는 길을 바로 특별히 택함받은 주님의 대리자와 목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지금 이 세상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 모습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가는 이 모습 보셨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홍수, 태풍, 토네이도, 산불, 지진, 해일, 전쟁, 각종 바이러스, 기근 등 각가지 재난과 재해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 바로 이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 어떻습니까? 마귀들을 시켜서 조종을 합니다. 마귀의 우두머리가 사탄이죠. 사탄의 하수인이 마귀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사탄은 마귀들을 시켜 분열, 음란, 탐욕, 판단, 교만, 질병, 나태, 살인, 자살 등등 만권권한 마귀들을 시켜 온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장악하도록 남녀노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간질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마귀들의 공격에서 저희들 지켜지고 보호해줄 수 있도록 5대 영성으로 그러기 때문에 무장하라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저희들에게는 하느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느님이 허락해 주신 이러한 자유의지의 남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십니다. 후회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2002년 8월 1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떨어져 나간 자녀들을 볼 때마다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며 후회될 때가 많단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도 후회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유의지의 남용을 통해서 떨어져서 영원한 불의 바다로 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한 죄 지을 기회를 피하지 않고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마귀와 합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18년 8월 4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참불 인견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눈으로 볼 수 없을 그러한 극한 상황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태동된 성덕에서도 멀어져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되어 천불인견하게 될 수 있음을 명심불망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마귀하고 합세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님과 성모님 뜻에 종속시키는 것이 바로 저희들 주님의 작은 영혼을 되기 위한 자녀로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또 율리아님께 맡긴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 낮 성모님을 따르면서 낮 성모님을 전하는 자녀들, 함께 기도하는 자녀들 다 율리아님께 맡긴 영혼들입니다. 이 맡긴 영혼들이 어떻습니까? 내게 맡긴 영혼들 중에는 일부 사람들이 못 따라가고 5대 영성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긴 영혼들을 양육하기 위해 중언부언 외쳐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너의 탓이 아니니 자책하지 말거라.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어찌할 수 없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2021년 12월 23일 성모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받는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자유의지의 남용을 통해서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님과 성모님의 뜻에 종속하면서 아멘하면서 더욱더 작은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2008년 6월 30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에서 한 내 말이 나와 내 어머니를 따르는 너희 모두에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어떠한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또한 성모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려는 사람은 천국을 얻게 될 거라고 2021년 12월 23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려는 사람은 천국을 얻게 된다는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바로 저희들이 자신이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거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 생활 안에서 순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우리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아픔까지도 봉헌해가면서 가는 것, 5대 영성으로 실천해가면서 가는 것이
바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을 얻게 된다는 이 말씀을 이번 21년 12월 23일 성모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어야만이 부활한다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는 자녀들에게는 죽어야만이 부활한다는 진리, 즉 새로운 부활로 구원을 받게끔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7년 4월 7일 예수님 말씀에 죽어야만이 부활한다는 진리 안에서 수많은 징표를 보여주면서까지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는 나와 내 어머니 뜻에 순직하게 따라준다면 너희는 이제 새로운 부활로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주셨죠. 최근 메시지에 이제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고. 재앙이 내리고 있는 지금입니다. 재앙이 내리고 있는 지금은 준엄하신 하느님 정의에 타는 불꽃의 재앙이 여기저기에 계속 내려지고 있는 지금은 바로 알곡과 건불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라고 2021년 12월 23일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건불, 알곡과 가라지 다 각자 의미가 다릅니다. 알곡과 쭉정이 의미가 다릅니다. 이러한 말씀을 사용하실 때 그 의미를 잘 아셔야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대처를 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메시지를 정독하는 길이고 그러한 정독을 통해서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잘 실천하고 다른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검불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 검불로서 활활 타오르는 유황불에 던져질 거라는 말씀 2008년 8월 2일 말씀하셨습니다. 검불은 마지막 심판 때 태워진다는 것이고 또 반면에 알곡과 가라지에서 가라지는 각자가 한 행적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상가부를 가지고 주님과 성모님께서 각 사람에게 오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 주겠다고 이제 머지않아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때 알곡에 해당되는 사람은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이 세상 유황불로부터 이 세상 재난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시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또한 쭉정이에 대한 말씀도 하셨죠. 쭉정이는 공심판 때에 쭉정이를 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엄마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왕좌에 앉아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실 때 바로 쭉정이를 고르실 때는 왕좌에 앉아 즉 공심판 때 이루시는 것이 바로 쭉정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길을 가지 않게끔 건불로 가지 않고 가라지를 가지 않고 쭉정이 길을 가지 않고 바로 알곡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5대 영성으로 무장해서 5대 영성을 통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그 길이 바로 알곡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누누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꽃의 재앙을 면하게 되는 방법도 말씀하셨죠. 다섯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영혼들이 드리는 기도 소리가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를 때 불꽃의 재앙을 면하게 될 거라고 99년 12월 21일 성모님 말씀하셨고 또한 겸손하게 작은 영혼으로서 내 어머니를 통하여 나에게 달려온다면 즉 성모님을 통해서 주님께 달려온다면 불꽃의 재앙을 면하게 될 거라고 2002년 8월 15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작은 영혼으로서 나 성모님께서 눈물과 피눈물과 향유와 참소를 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호소를 주셨습니다. 호소하셨습니다. 그 성모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달려오는 자녀들 지금 저희와 같이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와 같이 나 성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오시는 자녀들에게는 불꽃의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과 성모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다가 불꽃의 재앙이 설사드린다 하더라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이 말씀은 2006년 4월 14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비대면으로 인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모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자녀들 희생과 사랑으로 함께 바치는 정성된 기도를 통해서 불꽃의 재앙을 면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은 2006년 8월 5일 성모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또 2021년 12월 23일 성모님 말씀에 내 작은 영혼과 일치해서 5대 영성의 갑옷을 입고 무장하고 실천하는 그 길이 바로 불꽃의 재앙을 면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설사 하느님을 촉범한 이 세상에 유황불이 내리고 불꽃의 재앙이 내린다 하더라도 불꽃의 재앙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주셨고
면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잔치에 초대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사랑,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쁨, 사랑, 평화가 영원히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함께 노력하면서 5대 영성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합시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과 성모님께 돌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감사합니다.